네, 조국혁 신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76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권으로 통신 사찰한 인원 숫자입니다. 3000명을 통신 조회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눈에 가시인 기자의 딸과 부인, 부인의 친구, 기자의 누이 동생까지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말이 통신 기록이지 주민번호,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키를 쓰고 맡아왔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이 삼족을 엮어야 하는 대역죄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조선의 의금부입니까? 조선시대 의금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입원한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지우기 행태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선 기관들의 통상적 노후시설물 교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